정도 할 수 있잖아. 우와 진짜 세다. 우와 이거 성기랑 진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우와 안 넘었어. 우와. 얼굴 빨간거 티 안 해? 얼굴 빨간 티 안 해? 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사하는 남자 백성열입니다. 현재 한국 오른팔 통합 랭킹 1등이고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오른팔 위주의 훈련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실제로도 연습과 훈련을 오른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왼팔은 사실 거의 안 하죠. 20살 때 팔씨름 대회에서 어깨를 다치고 난 후에 왼팔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오른팔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팔 두께가 얼마나 되냐, 균형이 맞지 않아서 힘들지 않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른팔 팔씨름 선수 좌우 팔 둘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호 도우미 팔 재기. 전환근 재면 될까요? 그건 인치야. 훗! 자, 몇 센치일까요? 일부러 좀 두꺼운 데를 쟀는데 40 39.5? 이제? 39.5? 이렇게 하는 이렇게랑 달라요. 그 다음에 상완. 자, 상완. 자, 48입니다. 48cm. 자, 왼쪽 한번 재볼까? 35? 최대한 돌린 건데 35네. 거의 4, 5cm 차이 나네, 그지? 35입니다. 이쪽 상완도 한번 재볼까? 44.5? 짜자자자자잔. 44에서 45 사이. 44네? 44. 자, 여기가 39.5, 이쪽이 35, 48, 45, 44? 44. 4cm씩 차이 나네, 4cm. 4cm면 괜찮잖아. 응. 이 정도 불균형이야? 4cm? 응. 괜찮아. 나 허리도 꿋꿋하다고. 이거 봐. 사는데 지장 없어요.